다음 주 시장 예측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팀장님이 바라보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왔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뭐냐 이걸 생각하려면 일단 그쵸. 올린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쵸. 그 올린 이유가 견조하냐, 그 올린 이유가 흔들리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어쨌든 돈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돈의 힘이 시장에 남아 있냐, 아니면 돈이 좀 위축되냐, 그걸 보는 게 결국은 시장을 그 보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좀 줄다가 요 최근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이제 그 SKI 테크놀로지였나요? 아, 그죠. IPO. 예, IPO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가 그 풀린 자금의 절반 정도가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 남아있는 자금이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또 받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금의 행보를 좀 보시는 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아마 좀 들쑥날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공모 못 받은 것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포털 사이트에 그냥 투자자 예탁금, 뭐 주식 예탁금 치시면은 얼마다 얼마다 이거 나오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예탁금이 살아있냐 흔들리냐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환율, 네, 원달러 환율, 환율이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부분, 투자자 예탁금, 환율, 이 두 가지 네,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저 PBR 종목을 또 계절 테마로 가지고 왔으니까 네네. 결국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에 대한 압축 매매가 필요하다.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제 생각엔 종목 많은 거. 그쵸. 종목 막 10종목, 20종목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진짜 하락 추세로 가면 이 종목들 마이너스 다 들어오기 때문에 대응이 아예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종목은 몇 종목만 압축해서 세 종목이 됐든 다섯 종목이 됐든 그 안쪽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종목 지금 절대 늘리지 마세요. 압축해서 대응해야 될 테니까 늘릴 때는 제가 늘릴 때라고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최대한 좋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보시는 이제 시장 전망 뭐가 있을까요? 다음 주 시장은 일단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제약바이오주는 당분간 비중 축소다. 제약바이오주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한 10배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의 논리기 때문에 그죠, 그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특히 공매도 타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공매 영향을 덜 받은 종목이 무엇이냐로 이제 로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너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실적과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라는 실체가 있고 실체라는 것은 어떻게 PBR,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 실적이라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가격 매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종목이 정말 잘 돼서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 로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던 그래도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동이 나올 수 있는 건 전기차. 계속해서 전기차 얘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네. 전기차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중에 3대 섹터 그건 아마 앞방송 앞부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 플라잉카 같은 그런 좀 다양한 변수들을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다음 주도 이렇게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장 예측 드렸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또 다양한 부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정보를 함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더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는 다양한 공부 관련된 정보들, 주식 관련된 시황들, 섹터 전략들 제가 장중에, 평일 장중에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해가시고 많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하실 분들도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네,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앞서 말씀해 주신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급등도 트렌드거든요. 그 종목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건데 오시면 됩니다. 네, 오시면 되는데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같이 또 오셔서 또 커다란 어떤 에너지들 받고 또 정보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러게요. 항상 이제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양질의 많은 정보들 최대한 많이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